이거 수영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적나라한 생을 메이크업 노제님 메이크업 가겠습니다. 빠르게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깔고. 앞머리 예쁘긴 예쁜데 너무 귀찮아요. 폰즈 뷰티 파우더 이제 사봤는데 그냥 그래요. 소분해놓은 파우더를 바를 거예요. 반대쪽도 남은 걸로 얼굴 좀 쓸게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우두머리? 그냥 빈 곳 채워만 줄게요. 눈꼬리를 좀 길게 뺄 거라 눈썹도 좀 길게 뺄 거예요. 이 정도? 반대쪽도 노제님은 장밋빛 블러셔를 하신대요. 근데 저는 장밋빛 블러셔가 없단 말이에요. 약간 장밋빛 아이섀도우랑 또 펄 있는 블러셔를 쓰시길래 여기 볼에 레이어링을 할 거예요. 섀도우인데 블러셔 같죠? 약간 광대 사선으로 치시지 않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살짝 해주시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살짝만 마무리할게요. 맨날 쓰는 쉐딩으로 일단 제가 콧볼이 노제님보다 넓고 코끝은 노제님보다 좀 낮아서 코끝은 평소대로 올리고 할게요. 근데 진짜 큰 고민이 있어요. 콧볼 축소를 하고 싶어요. 옆에까지. 하이라이터로 더 높게 만들게요. 일단 코끝을 많이. 남은 걸로 대망의 눈입니다. 눈. 이 핑크 이 컬러를 발라볼 거예요. 요거. 응? 여기 눈 위까지 다 바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 아래까지. 여기서 요 제일 진한 로즈 컬러를 눈 두덩이에 다시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 클리오 있길래 한번 써보겠습니다. 눈 앞에까지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 라인을 좀 길게 빼시는 것 같아요. 바싹 올라간 게 아니라 굴곡이 심하지 않게
이 붓펜으로 한 번 더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노제님은 눈이 자체가 올라가서 밑밥 까는 거긴 맞는데 제일 진한 걸로 블렌딩을 하시더라고요. 앞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저도 이게 얘가 제 말을 잘 안 들어. 이거 봐.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이 아이라인 블렌딩을 할 거예요. 블렌딩 하고 남은 걸로 여기 언더도 채울게요. 반짝이로 눈 아래만 조금 채울게요. 진짜 살짝만. 그리고 이제 근데 뭔가 망한 것 같아. 그 노진님도 저처럼 모스 립을 바르시더라고요.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진해졌다. 올 파이어드 업을 안에 조금만 바를게요. 요런 무브로 요런. 아! 어머! 나 마스카라도 안 했어. 미쳤나봐. 마스카라 좀 할게요. 어, 또 넣어. 안 찍고 있었어. 제가 하소연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더 안 닮았는데? 근데 하여튼 눈은 이렇게, 눈화장은 이렇게 했고요. 추천 잡혀줘. 이렇게 노제님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여기가 좀 더 닮았을라나? 아니야, 그냥 안 닮았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냥 어떡하지? 그니까요. 이거 수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난 비니가 안 어울리네. 끝나긴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할까요?